너무 멀잖아. 아침에 갔다 밤에 오면 되지. 거기 볼 거 많아? 낙조가 좋지. 회도 맛있고. 뭐? 어. 형이다. 아빠가 이거 갖다 주래. 그래. 형아, 너 혹시 지금 들었니? 어? 우리 어디 갈 건지 들었어? 너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돼. 그거 진짜 비밀이야. 어? 형아, 나 지금 떨군이. 나 떨고 있네? 아이고, 그만 좀 해라. 아, 자식아. 이제 본 척도 안 하네. 안 먹히네. 쟤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어? 아니, 귀엽잖아. 귀여운 자식. 아, 레파토리를 좀 바꿔볼까? 뭘로 놀리지? 할 일도 없다. 형아! 누나! 다 왔다. 햄버거 사는데 먹고 가. 아차, 쟤 아직도 정관호사 좋아하는 거 맞지? 그래, 오랜만에 정관호사를 주제로 한번 놀려봐야겠다. 갔다 올게. 학원 안 빠지고 잘 다녀? 그럼요. 형이 이 자식 어디 갔어? 너 탈의실에 숨은 거 아니야? 어! 너 여기 있었구나! 아, 난 또 탈의실에 숨은 줄 알고. 예? 네가 탈의실에 왜 숨어요? 예? 아니 몰라도 돼요. 아, 뭔데요? 다 말해도 되나? 말해도 되냐, 형과? 물려. 아니, 이 자식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러길래 난 또 정갈아서 옷 갈아입는 거 훔쳐보려고 탈의실에 숨어있는 거야. 예? 무슨 말씀이세요? 몰랐어요? 이 자식 정갈아서 옷 갈아입는 거 훔쳐보려고 약품 창고에 숨어있고 그랬는데? 정말요? 아, 제가 언제요? 아저씨 왜 그러세요? 야, 이 자식 이거 오리발 내미는 거 봐. 진아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된통 한번 혼나놓고선. 야, 너 왜 그래? 진짜 심하다. 아, 진짜 아니에요. 지금 아저씨가 장난치시는 거예요. 아, 저 우리 이모 서류 갖다 주러 왔어요. 장난이라니 이 자식아. 정관호사 옷걸이부터 조심해요. 이 녀석 아주 조그만 게 은근히 은큼하다니까. 정말이면 누나 진짜 심한다. 아, 저 아니라니까요. 진짠 거 같은데? 형이 놀리고 왔어? 약속하기 한방. 좀 더 해줄까 하다 참았지. 진짜 나는 놀려먹는 것만으로 부족해? 나는 걔 놀려가지고 이게 너무 귀여워 죽겠어. 아이고. 형이다! 아, 왜 그래, 왜? 야, 너 인마 왜 남의 옷가림을 훔쳐보래? 그러면 되냐? 아, 그게 언제적 일인데요? 왜 그래요, 진짜? 에? 왜 사람 망신 줘요? 화났어? 야, 화내자, 무서워. 아, 진짜 툭하면 사람 갖고 놀고. 이번엔 용서 못해요. 뭐? 복수할 거야. 복수? 야, 복수라니? 야, 무슨 그런 끔찍한 말을 하냐, 형아. 두고 봐요, 진짜. 형아, 그러지 마. 야, 나 진짜 무서워 죽겠어. 떨고 있니, 형아? 떨고 있어? 형 진짜 하는 거 같은데? 아주 사서 웬수를 만들어요. 아, 기대된다. 노용꾼의 복수. 그럼 뭘까? 너 웬일이냐? 지난번에 빌려간 CD 주세요. 월드사커요. 잠깐만 기다려. 흥세야, 이리 좀 와봐. 잠깐만. 뭐야, 집에 있었어? 잘 됐다. 너 웬일이냐? 글쎄요, 제가 왜 왔을까요? 저 점심에 보리밥 먹었어요. 광고로 복수하는 거냐? 그래요, 복수하는 거예요. 왜요? 아, 근데 내가 코가 막혀서 무슨 냄새 하나 모르겠네. 네? 복수라고 할 정도면 되게 지독할 텐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. 도대체 얼마나 지독한가. 아, 여기 있어. 왜? 이거 무슨 냄새야? 그렇게 지독해? 엠마, 광고를 복수를 하려면 내가 코감기가 걸렸는지 안 걸릴 정도는 조사를 했어야지. 나야 다행이지만. 아이씨, 뭐야. 두고 봐요. 아, 뭐야, 제가 낀 거야? 창문 좀 열어. 코 막힌 거 아니야? 토할 뻔했네. 무슨 방구 냄새 이렇게 지독해? 아니, 근데 왜 못 맡은 척 했어? 아, 저들이 복수전에 그랬는데 다 그대로 당해줄 순 없잖아. 당했구만, 뭘 당한 게 아니야. 아니지, 안 당한 척 하는 이상은 내가 당한 게 아니지. 아, 쟤 아마 지금 더 열받았을걸? 하필 코가 막히네. 좋은 기회였는데. 형, 비디오 보자. 사일런스 빌렸어. 걸어놔, 나갈게. 오케이.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먼저 보지 마. 야, 넌 아까부터 와서 뭐 하냐? 이 뭐야? 겨자 아니야? 야, 이거 왜 떡에 넣어? 내가 이렇게 왕창 넣는데 안 죽고 100이나 보자. 뭐? 5개 다 됐지? 이거 아무거나 하나 먹으면 바로 죽는 거야. 날 뭘로 보고 말이야. 걸어놔.
찹쌀떡이야? 걸렸어 걸렸어! 겨자 들었는데 죽겠죠 죽겠죠? 겨자? 아, 안 들었는데? 아유 무슨 소리 내가 왕창 넣는데 뭐니? 없는데? 그런 데가 없는데? 왜 어딨어? 아이고 여깄네! 아 바보야 겨자를 일름 다 넣었어야지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내가 다 넣었는데? 이것만 빼놨나 보네 한참 나 운도 좋아 그 뭐야 영준이가 겨자탕 만든 거야? 아우 왜 그래? 뭐야 겨자 먹었어 아니라고 어머야 아 그렇게 힘들면서 뭐하러 안 먹어 죽으래 아 저렇게 어설픈 놈 복수에 내가 당할 수 없잖아 계속 당하면서 뭘 자꾸 안 당했대 내가 안 당한 척 하면서 당한 게 아니라니까 오호 쟤 아마 지금 바짝 약 올랐을까 어우 이거 쟤 머리가 다 띵가 머리가 띵가 관절에 힘 없죠? 네, 상황보고 풀할게요. 어, 형아, 너 거기서 뭐 하냐? 아이씨. 오! 어! 어, 총알!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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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오! 어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아니 어떻게? 야, 임마, 이런 게 나한테 통할 줄 알았냐? 내가 얼마나 빠른데? 다 쏴봐, 내가 다 받아줄게. 어? 아이씨, 진짜. 뭐야, 진짜 총알을 잡으신 거예요? 아, 딱. 어 이거 빨갛게 불고 엄청 아팠을 텐데 이거 아 순간 별이 번쩍했다니까 진짜 아유 형도 참 미련하다 그냥 한번 당해주면 걔도 복수 끝날 텐데 아 왜 그렇게 끝까지 안 당하고 죽여 야 이 안재환이 이렇게 어설픈 놈한테 당할 순 없지 아이고 계속 당하면서 말로만 아니라 참 괜찮아 형이만 모르면 돼 아이고 형도 보면 볼수록 이상한 사람이야 야 한 번이라도 당하면 그 놈이나 우습게 본다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놀려 먹으려면 우습게 보이면 안 되지 아이고 참 야,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? 그만 좀 포기해라. 아저씨가 너보다 열수는 왜일걸? 아, 뭐 좋은 방법 없나? 아유, 나 간다. 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? 아. 이건 안 걸릴 수 없을 거다. 어디 한번 코 한번 깨져보시지. 안녕하십니까. 엄다 엄다가. 아 목말라. 아싸 걸려. 완전히 걸렸어. 오지게 넘어졌죠. 코 안 깨졌어요? 너였구나. 낙법 덕분에 살았네. 에? 아, 넌 나 유도한 거 몰랐냐? 이 정도 낙법으로 가뿐하지. 아저씨, 이런 건 나한테 안 통해. 네가 무슨 수로 나한테 복수를 하겠니? 아, 뭐가 쿵하는 소리가 나? 이제 포기하는 거냐? 어? 나한텐 도저히 못 당하겠지? 아, 진짜. 나한텐 안 된다니까 그래. 아유 미친 거 아니야? 금갈 정도로 넘어 죽어서 웃음이 나와. 야 그래도 그 놈한테 순순히 당할 순 없지. 아파. 아유 독한 놈. 박영규 과장님 만세. 박영규 과장님 만세. 박영규 과장님 만세. 거짓말 아닌데? 내가 올라가려 그랬어. 내가 해봉 얼마나 좋아하는데.
글쎄요, 제가 왜 왔을까요? 오프 내려올 거야? 소리가 나는 걸렸어, 걸렸어! 겨자들은.